사시사철 푸른빛 떠나지 않는 청양 땅. 이곳은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깊숙이 자리하여 예로부터 산 깊은 명당 자리로 이름난 곳이다. 나무 많아서 공기 맑고 사람들 마음도 맑은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 청양이다. 굽이굽이 돌아드는 아흔아홉 곡에 첩첩한 칠갑산 한 자락, 산문 열리는 곳, 그곳에 영험 높은 약사열의 도량 장곡사가 있다. 서남쪽으로 감아도는 장곡천과 지천, 동남쪽으로 흐르는 잉화달천이 싸고 돌아 7자리 명당이 있어서 칠갑이라 이름 지어졌다는 산 중턱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은 장곡사. 천년 세월 고스란히 버텨낸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러한 지세 때문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장곡사 경내에서 천년의 세월 마디를 읽어내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곡사의 사지에 따르면 599년 백제 법왕 원년에 최초로 절터를 닦았다고 전하지만 보다 더 확실한 계산 연대는 850년경에 보조 스님이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 백제 법왕은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자 칠학산에 있는 칠학사로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칠갑산의 옛 이름은 칠학산이다. 칠학산에 있었다는 칠학사가 장곡사의 전신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백제시대 왕도였던 부여의 북방을 지키던 자비성의 성터가 칠갑산에 남아있다. 자비성을 일명 도설성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두 성 이름에 붙은 불교의 영향으로도 그 시절 이 지역의 불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백제시대 때 칠갑산 자락 어딘가 장곡사의 절터가 다져졌을 테지만 후대 사기에 남아 전하는 것으로는 통일신라시대 때 보조 채징 스님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장곡사에는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웅전 두 개가 한절에 갖추어져 있어서 큰 특색으로 꼽는다. 크게 상대웅전 구역과 하대웅전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장곡사의 가람 배치는 그대로 천상의 설법장과 지상의 설법장으로 구분된다. 상대웅전은 천상의 설법 공간, 하대웅전은 지상의 설법 공간이 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가람 배치의 높이와 방향이 자연스럽게 천상과 지상의 도량 공간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차별이 있다. 상대웅전 구역에는 응진전과 상대웅전이 있으며 하대웅전 구역에는 운항로와 대웅전이 마주보고 서 있고 좌우에 설선당과 봉향각이 있다. 상왕산에 자리한 개심사가 정적이고 화려하며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절인 반면에 장곡사는 남성적이며 동적인 공간 느낌을 주는 절이다. 장곡사 경내에 들어서면 맨 먼저 다가서는 건물이 하대웅전이다. 높게 두 단을 쌓아 올리고 동남쪽으로 하대웅전을 앉혔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타포집 구조의 하대웅자는 아담한 느낌을 주는 맞배 지붕 건물이다. 조선 중기에 세워진 이 건물은 본래 팔짝 지붕이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대웅전에 봉안된 금동 약사열의 좌상은 1346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이 1959년 조사 당시 밝혀졌다. 나발 모양을 하고 단아한 얼굴에 삼도가 또렷한 약사열의 상은 손에 약단지를 들고 앉아 있는데 체구가 건장하다. 현재 대좌나 광배는 사라지고 불상만 남아있으나 고려 불상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인 모습이다. 약사열애가 주존불이면 당연히 약사전이라 불러야 할 것인데 왜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내걸리게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본래 삼존불을 모셨던 대웅전이었으나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불이 없어지고 약사불만 남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대웅전 한쪽에는 신종탱화를 모시고 약사열의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래신앙 속에 등장하는 신중들도 함께 그려져 있다. 상하대웅전의 신종탱화는 모두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탱화 윗부분에는 제석천과 대범천 천녀들이 가득하다. 산신각이 따로 없는 장곡사에는 하대웅전의 칠성탱화와 나란히 산신탱화를 모셨다.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의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큰 소원 12가지. 듣고 난 중생들은 한 조각 슬픈 마음이 쓰러집니다. 한 마음 뒤바뀌어 비용의 뿌리 깊으니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 없다면 무거운 업장 소멸 어렵습니다. 일심으로 귀명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 유리광 세계에 머물고 있기에 약사 유리광 열애라고 불리며 또는 대의왕 부처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까닭은 언제나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간 사람들에게는 관세음 보살과 함께 가장 친근한 부처님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약사불은 과거세 언젠가 야광보살이었을 때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없애주고자 12가지 큰 소원을 세웠다고 한다. 12가지 그 대원에는 중생의 비운 것뿐 아니라 극락왕생을 원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온갖 재앙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하겠다는 등 모든 중생을 위한 염원이 들어있다. 중생들은 오로지 약사 여러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이다. 참으로 쉬운 기도법이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첫손에 꼽히는 불교 신앙이 바로 약사 신앙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장곡사에는 상하 두 대웅전에 모두 약사열의 부처님이 봉안돼 있어서 당연히 약사열의 신앙이 중심 신앙이 됐다. 본래 이 누각을 통해서 경내로 들어갔을 것이 짐작되는 운항루 근물은 현재 종무소로 쓰이고 있다. 하대웅전과 뜰을 사이에 두고 일직선 축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루 근물 원래 같은 칠갑산에 있었던 운곡사라는 절이 폐사되면서 장곡사로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한쪽에 놓인 큰 북과 천장에 매달린 모거만이 본래 누각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거대한 북은 언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묵서 명문이 기록돼 있다. 충청 우도 덕산에 사는 한성문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는 기념으로 적어놓은 기록은 충청 우도라는 표현만으로도 상당히 오래된 기록임을 짐작해 한다. 지금은 가죽이 양쪽 모두 찢겨져 소리 잃은 지 오래됐다. 운항루 한켠에 보관 중인 괴불 또한 융성했던 장곡사의 옛날이 남긴 유물이다. 미륵 하생 성불경의 내용을 담은 장곡사 괴불은 1673년 현종 14년에 조성됐다. 미륵불이 석가모니불로 화연하여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영산회상 괴불 탱화이다. 삼배바탕에 가로 5.99m, 세로 8.69m에 달하는 대작 장곡사 괴불. 옛부터 가뭄이 심하면 장곡사 뜰에 괴불을 내걸고 불공을 드리는 즉시 비가 내렸다는 영엄설인 괴불이다. 대웅전 뜰을 바라보고 있는 설선당 본체는 원래 강설과 참선을 하던 선방 건물이었다. 큰 방이 있는 세 칸 전면은 이 출목 오포작의 공포로 구성돼 간결하면서도 강직한 느낌을 주는 조선 중기의 건축미가 돋보이는 건물이다. 원래 장곡사가 좁은 산곡에 도량을 닦아 전체 공간이 협소한 편인데 설선당 건물은
높은 기단 위에 당당히 세워져 있고 크지는 않지만 고풍을 따른 건축 기법으로 주목을 끈다. 예나 지금이나 설선당의 가부절 앉은 스님의 법복자락에는 서늘한 선기가 어리고 마음길 끊어진 곳에 참마음이 있다. 아니 그 마음조차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모든 번뇌 망상 끊긴 편안함이 깃든다. 어떤 것이 참선이냐고 묻는다면 다만 그저 이대로가 선일 뿐이라고. 설산당 건물 오른쪽으로 나 있는 돌 계단을 오르면 50m가량 높이의 상대웅전 공간이 있다. 제 아무리 뜨거운 햇빛도 창곡사에 이르러서는 푸른 나무빛으로 순화돼 서늘해지고 만다는 숲을 등지고 앉아있는 상대웅전 건물은 그대로 선승의 자태를 닮았다. 천상의 설법공간 상대웅전.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와 철불조각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장곡사 상대웅전이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상대웅전 건물은 맞배 지붕과 주심포 양식으로 세워졌다. 부풀린 듯 만 듯한 대웅전 기둥에는 옛 법식대로의 배 흘림이 아주 자연스럽다. 이처럼 기둥과 대들보는 고려시대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목과 공포 등의 작은 부재들은 조선 중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아마도 고려시대 때 세워진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수하면서 건축 양식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양식을 따른 우물천장은 아마도 중수할 당시에 보완했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바닥 일부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노규, 연화문전이 고려시대의 잔영을 느끼게 한다. 전돌의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파렵 연화문 전돌이다. 1777년 상대웅전을 중수하고 남긴 중수기에는 석불 두 구와 금불 세 구가 안치됐다고 하며 동쪽 벽에는 오도자의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철불 두 구와 소조불 한 구만 남아있다. 기록대로라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른쪽에 약사열의불이 있고 가운데에 비로자나불, 그 왼쪽에 아미타불이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존불로 모신 상대웅전은 분명히 화엄신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각 이름도 대적광전이나
대광명전 아니면 비로전이 어울릴 것이다. 대웅전이란 현판을 내건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만 상대웅전은 비로자나 법신불이 천상에서 설법하는 공간으로서 하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이 지상에 설법하는 공간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약사열에는 아마도 석불의 좌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9세기경 양식의 큼지막한 3단 좌대 위에 앉아있다. 모두가 걸작으로 꼽는 좌대이다. 91cm 크기의 철불인데 왼손에 둥근 약함을 들고 오른손은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다. 직원인을 하고 있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높이가 61cm인데 1.65m의 석조 좌대 위에 봉안되어 있다. 상대웅전에 모셔진 불상 3구가 모두 우견편단의 법의를 입고 있으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길고 가는 눈매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데 코도 작고 입도 작아서 표정을 읽기 어렵다. 흔히 말하기를 무표정한 선사의 얼굴이라고 한다. 맨 왼쪽에 놓인 철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높이가 86cm이며 무릎의 폭은 66cm이다. 두 손은 아미타 구품 수인 중에서 중품 하생의 수인을 하고 있다. 광배는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비슷하게 조성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상대웅전 오른쪽에 기역자 방향으로 응진전이 있다. 자연석으로 기단을 쌓고 1960년에 지은 건물이다. 나한전이라고도 불리는 응진전은 내부에 석가열회를 모시고 단 위에 석조 아라한상을 가득 봉안했다. 줄 서서 앉아있는 아라한의 표정이 제각각 매우 재미가 있어서 보는 이마다 미소를 띠게 한다. 누군가 삶을 노래하기를 몸은 마치 여인 숙과 같고 목숨이란 그곳에서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다. 호련히 일어나 걸어갈 뿐 즐거움도 두려움도 없는 길, 그 길이 불도의 길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고와 무상 무와 이 시에선 마치 암수 원앙새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듯이 중생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 무상, 무아의 사바중생의 삶 넘어 피안의 세계로 갈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이가 바로 지장보살님이다. 장곡사 지장전이 다른 전의 지장전과 다른 점은 염라대왕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나 인노왕 보살의 명호를 붙여놓고 49제를 지냈는데 장곡사에서는
바로 이 염라대왕 탱화 앞에서 49제를 지낸다. 장곡사의 요사나 승방은 모두 지상의 공간 하대웅전 구역에 있다. 봉향각은 대웅전 오른쪽으로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요사 건물이다. 1969년에 완성됐다. 지혜의 칼을 갈아 무명초를 빈다는 뜻이 담긴 심검당은 흔히 요사체 건물의 현판으로 쓰인다. 장곡사의 심검당도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며 휴식처이다. 1995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지금은 단촐한 수의 몇 분 스님만 머물고 있는 장곡사에도 예전에는 이 통나무 그릇이 필요할 만큼 많은 대중들이 머물렀던 곳이었다. 지금은 한낱 사찰 유물에 불과하지만 길이 7m, 폭 1m 크기에 통나무 그릇에 가득 담겼을 밥은 얼마나 많은 수의 스님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쉽게 헤아려지지 않는다. 장곡사 유물 중 동국대학교에 보관 중인 아미타 극락회상도는 1708년 숙종 34년에 조성된 작품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여섯 비구 스님,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 등이 삼배 바탕에 그려져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은 통견의 법의를 입었는데 옷을 묶은 흰띠가 대좌 앞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이 점은 조선시대 불화의 법의 양식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원형 구도가 완전히 정착돼 안정감 넘치는 군도식 구도를 보여준다. 지고부렁치 비버이시오고열의 상설려등 비구지야설법 항기사수보리하금실은 고여야교선남자 선여인이 끊임없었던 병난과 재난의 불길도 청양 땅은 피해갔던 만큼 곳곳에는 불교 유적과 보물이 산재해 있다. 청양읍 우성산 자락에는 고려 초기에 세워진 삼존불 석조 입상이 있다. 마모가 심해서 본래 모습을 알기는 어렵지만 섬세한 옷주름과 세심한 조각선은 지금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칠갑산 입구 논 가운데 반듯한 9층 석탑이 옛자리 그대로 지키고 서서 옛사람들의 불심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층탑이 흔치 않은데 손실된 상륜부를 제외하고 온전히 남아있는 보물이다. 비교적 얇은 옥개석 끝은 살짝 지켜 올라가 있고 각층은 체감 비율이 잘 조화돼 고려석탑의 아름다움이 유감없이 표현돼 있다. 삼계의 모든 중생들, 그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의 손길에는 경건한 정정만이 감돈다. 어둠이 새벽에 밀려 점차 밝아지는 시간.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일심으로 귀하여 청하옵니다. 우연히 비용을 만나 오래도록 고치지 못하여 간절한 소원으로 그윽한 향 사르고 감미로운 공양 올립니다. 약사 유리광 부처님, 바라옵건대 이 도량에 오시어 큰 자비 행하소서. 산사에 대한 세속 사람들의 첫 번째 감상은 탈속의 공간이며 종교적인 공간이라는 데 있다. 칠갑산 장곡산은 그러한 두 역할을 한 몫에 해주는 도량이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두 분이나 상주하는 도량으로서 기도처로 이름 높고 아직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이 있다. 앞으로 불사를 통해 범종을 조성하여 전각을 세우고 삼성각도 세울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장곡사의 경관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며 더 말쑥하게 도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깊은 산,
칠갑산 그 깊은 고을 물소리, 바람소리에 실려있는 약사열의 부처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명찰 장곡사. 8만 4천 가지 몸과 마음의 비용은 무슨 인연으로 생기는가? 약사일의 부처님은 그 모든 비용을 말끔히 씻겨주는 반야지혜의 처방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니 누구든지 칠갑산 장곡사에서는 상하 두 곳의 대웅전에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